닉네임은 허튼 소리 분께서 스님 법문 잘 듣고 있습니다. 환희심이 나네요 하셨어요. 그리고 아내와 저는 이제 70줄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요즘 고민이 좀 많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아내가 짜증을 많이 냅니다. 아, 복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늘 순종적으로 살아왔던 아내이기 때문에 당혹스럽기도 한데요. 솔직히 처음엔 그냥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근데 정도가 좀 심해져서요. 요즘엔 저도 큰 소리를 치고 같이 화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좀 골이 깊어지다 보니까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그냥 해보는 말이겠거니 하고 있지만 혹시 황혼 이혼이 뉴스에만 나오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겁이 납니다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아마 이 세상의 모든 관계 중에 부부관계만큼이나 복잡 미묘한 관계가 또 있을까 스님. 그 중에서도 가장 화도 많이 내고 믿는 사이인 만큼 또 골도 깊어지는 관계가 바로 부부 사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나 요즘 스님 황혼 이혼이 크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방송 보시고 또 지금 법문을 함께하고 계신 신도님들 중에서도 주변에서도 비슷한 고민 함께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스님 명쾌한 지혜로운 답 좀 해주시지요.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그 모든 시대가 변하고 있고 그 변하는 그 시대의 구조를 읽지 못하면 내 스스로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우리 삶이라는 자체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의 구조라는 자체는 뭐죠? 바로 힘을 갖고 먹고 사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힘이 셉니까? 여자가 힘이 셉니까? 남자요. 남자가 힘이 세잖아요. 노동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여자들이요 그냥 참고 산 겁니다. 그냥 무조건 져준 거예요. 정말 속까지 다 준 게 아니고요. 그냥 힘으로 먹고 사니까 너 때문에 먹고 사니까 그냥 속된 말로 더러워도 산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힘으로 먹고 사는 사회가 아니고 머리로 먹고 사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이 남편에게 그야말로 복종하고 살고 순종하고 사는 걸 미덕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덤비면 실거지약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탄을 받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시대가 변했거든요. 옛날에는요 남자가 비쌌어요. 근데 요즘은 남자는 똥값이에요. 요즘은 여자들이 아주 득세하는 시대가 됐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들을 낳으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들을 줄줄이 낳으면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아주 이쁨 받는 며느리였어요. 요즘에는 그런데요 아들을 둘, 셋 나면요 결코 기뻐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딸을 많이 나면 비행기를 탄다고 얘기가 있고 소위 아들을 많이 나면 재산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시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다 변하는데 이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변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 질문 주신 분이 내용을 보면 연세가 70이시래요. 70 대신 이분은 농경사회 고지 속에서 이렇게 소위 가부장적 사고를 통해서 굳어진 마음을 갖고 사시는 분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70대의 삶의 과정을 살아오면서 아내가 순종적이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내는 순종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였습니까? 그냥 힘으로 먹고 사는 시대에 너 없으면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참고 살았던 거죠. 그냥 그 참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도 길러야 되고 또 그 자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정을 파탄 냈을 때 그 상처가 자식이까지 가는 부분의 자체를 용납하고 싶지 않았었겠죠. 그래서 참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겉과 속진 같아야 돼요. 연세 높으신 분들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부분 자체가 하나 뭐냐면 부부는 종속관계가 아닙니다. 부부는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협조하는 관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할 때도 맞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맞절을 하는데 그 맞절의 의미는 뭐예요? 서로 존경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다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농경사회 속에서 잘못되어진 의식 속에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하늘이면은 그 땅에 발 안 딛고 사나요? 그냥 떠서 못 살잖아요. 하늘이 귀하면 땅도 귀한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았으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 보살님은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참고 살고 참고 살았던 부분이 누룽지 않듯이 이렇게 앉아서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더 이상은 내가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이고 싶지 않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하지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시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순종이나 복종이나 이런 부분의 용어는 내 머릿속에서 떼버리시고 항상 아내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서서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보진 않았어도 이 처사님 같은 부분은 물 떠오라고 이야기하고 설거지는 당연히 아내가 하는 거고 밥도 아내가 하는 거고 청소도 아내가 하는 거였을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 좀 생각을 조금 바꾸셔서 서투셔도 설거지도 같이 하시고 서투셔도 시장도 함께 가시고 맛있는 부분이 먹고 싶은 게 있다면 같이 음식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음식을 해서 아내에게 한번 서툴지만 대접도 해보고 그리고 때로는 들꽃이라도 꺾어서 사랑도 표현해 보시고 그러면 아마 절대 이혼하셔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절에를 오실 때도 식구나 한 분만 오지 마시고 손잡고 함께 하시고 절에 오셔서도 내가 먹을 건 내가 타먹는 것이 아니고 내 아내를 위해서 밥을 다 한번 줘보고 같이 앉아서 토닥토닥 이야기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혼자는 애로워서 못 살아요. 둘이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평생 같이 사는 걸 연습을 하셨는데 평생 인수로 즉 연습을 해오셨다면 지금부터는 평생 인수가 아닌 평생 동반자로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의 존재로 생각을 조금 바꾸시고 소위 행동을 좀 바꾸시다 보면 아마 이 보살님도 당신 없이 못 살아라고 아마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연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유,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